지연천상에서 올라올 때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쑥 올라오죠. 위밖에 안 보이죠? 내려왔는데 뭐가? 아이쿠, 밟혔습니다. 뭐야 이거? 다시 한번. 쭉 올라왔는데 뭐가? 뭐야? 보셨죠?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가 누워 있어요. 아니, 내가 쭉 올라왔는데 거기 누워 있으면 이제 보이나요? 쭉 올라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혹시 지나는 사람이 있으면 보니까 조심해서 뺑글뺑글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전거나 조심해야 되겠죠? 쭉 올라와서 천천히 사람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 그런데 요 앞에 여기요. 전동 킥보드. 저 보일까요?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사람 눈은 그보다 한 1 내지 2m 앞이 보이죠. 안 보여요. 본네트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저거는 전동 킥보드 100% 잘못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기다 놓고 왔는지 몰라요. 만약에 개인형 전동 킥보드면은 주인을 찾아서 너왜 거기다 놨어? 내 차만 건 지금 100% 손해배상해. 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는 누가 타고 가다가 옆에다 좀 버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사람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유 전동 킥보드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걸 아무 데나 방치해서 사고 났을 때 벌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차가 지하주차 나오는데 거기다 전동 킥보드 눕혀놓으면 저 어떻게 피합니까? 전동 킥보드 그 업체에서요. 전동 킥보드를 이렇게 수거해서 탁탁탁탁 널어놓더라고요. 또 중간에 가서 또 수거해서 또 적당한 데 널어놓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용자가 타고 다니다가 어디다 놨는데 그게 어떤 사람의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저는 전동 킥보드, 공유 전동 킥보드 그 업체가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여기다 놨는데 누가 조금 옮겨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 그 업체가 이 전동 킥보드는 정확하게 안전한 게 안전한 곳에 나중에 세워주십시오. 그러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전동 킥보드 안전한 곳에 있는지 체크를 해야 그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인이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제 자차보험 들어있으면 자차보험 처리해야 됩니다. 자차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전동 킥보드, 공유 전동 킥보드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야죠. 내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자차 처리했을 때내 잘못 하나도 없죠? 내 잘못 하나도 없으면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게 되면은 그럼 나는 보험 처리 하나도 안한 거로 똑같이 됩니다. 만약에 구상권 행사 제대로 안 됐다. 그럼 나한테 잘못이 없으면 할증은 안 되고 할인은 1년 유예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 업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